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지난주부터 주요 밈 코인들이 줄줄이 폭등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보다 밈 코인의 수요가 늘면서 이 알트 코인 시장에 강세장의 신호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시바이누는 2021년 대폭등했던 도지 코인의 강세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지속되기만 해준다면 2025년도까지 1000%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 시장에 강세장이 찾아온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미국 정부의 숨겨진 코인이 알려지면서 이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할수 있는 제 개인 오픈 채팅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분 넘게 찾아와 주셨어요. 1000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개인 텔레방에서는 이번에 1000% 이상 갈 종목도 공유되어 있고, 이러한 종목을 포함한 모든 정보 제공은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 해당 텔레방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입장 신청해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승인,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해 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하는 비공개방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점만 꼭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도 꼭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큰 가장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서류가 연준의 서류인데 지금 연준의 서류를 보시면요. 이미 미 정부 기관에서 승인이 올해 전부 다 끝나 있고 시행까지 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설 거라는 것까지 전부 확인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테지만 미국이 바로 암호화폐 CBDC 사업 관련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진행하여 제2의 달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건데,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진행 중인 코인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테더 같이 아예 달러와 연동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코인들은 서류 내용을 보시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미 정부의 소유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미 정부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과 화폐로서의 기술력, 보안, 확장성을 가진 이코인은 선별해서 진행했고, 현재 그 코인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코인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수차례 미 정부의 수많은 지갑들 중에 해당 코인을 이동시키기까지 했으며 수급조절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었죠. 원래 제가 처음 알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1원도 안 했는데 점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하였음에도 벌써 1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씀 드렸죠, 제2의 달러로 만든다고.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무엇부터 할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연동을 할 겁니다. 달러와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못해도 천 원은. 최소 금액일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될까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SEC, 연준, 재무부 이세 곳이 움직이고 있다면요. 막말로 이 SEC의 갠슬러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재무부 옐런 장관 이세 명이 정부의 압박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그만큼의 입지를 가진 인물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예요. 여론 때문에 물론 대놓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만큼 무조건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왜 승인했는지 이더리움을 왜 승인했는지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하에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보고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여기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또 다른 제 3자가 되든 지금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코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치에서 최소 천 원까지 그러니까 천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기엔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면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는 제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띄우다 보니 영상에선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해당 내용은 세부 코인명, 정보, 거래소, 모든 것들은 제 개인번호.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감사라고 써서 문자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내용 답장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PC버전 아래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이,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나오는 링크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선 끝나면 단기간만 봐도 몇천프로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부 무료라고 그랬죠. 비용 드는 게 없어서 5천원, 만원이라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진짜 단돈 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이미 고점 찍고 개인 투자자들만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